안녕하세요. 고비가이드 PD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행 크리에이터 유입니다. 네, 아,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. 그러게요. 강화도를 갔다 왔어, 강화도. 강화도 저는 처음 갔다 봤는데요. 아 진짜? 네. 아쉽게도 유유는 첫날에는 못 갔어요. 네. 네. 근데 어차피 유유도 많이 강화도 갔다 왔잖아요. 저는 둘레길 스파 거기도 갔다 걸어요? 근데 왜 이래 몸을? 자 먹는 걸 좋아해서 맞췄어. 굉장히 저는 강화도 좋았어요. 아 진짜 저 좋다고 말하는 거. 근데 도피디가 좋다는 데는 네, 진짜 좋은데. 진짜 좋은데? 처음에 어디 갔냐면은 고려 궁진을 갔는데. 그 여기는 또 해설가님 붙었어요. 해설가님의 설명에 따르면 외교장관은 이미 다 탔고 그래서 복원 중이고 고려궁지는 그래서 사실 없고 조선시대에 그 강화도를 지키는 대장이 오면은 쉬는 그런 건물은 남아있더라고요. 여기는 뭐 그냥 쏘쏘. 근데 해설사님이 말해주시는 게 여기가 봄이 되면 진달래가 장난이 아니고 가을이면 해바라기. 맞아. 네. 되게 유명해. 해바라기가 엄청나게 핀다고 해요. 빨리 강화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읍에서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저는 여기 성당. 성당 여기는 전국에서 보기 힘든 성당. 맞아요. 정말 깜짝 놀란 게 메인 읍 센터에 네. 한옥이 하나 있어요. 전 그래서 당연히 뭐 조선시대 건물이겠구나 하고 딱 올라갔어요. 근데 안에 성당인 거야. 맞아. 아 그게 약간 충격이었어. 약간 서양식의 조명과 나무 집인데 그 안에 되게 홀리하게 성당처럼 돼 있는데 그게 진짜 좋았어요. 그게 되게 몽환적인 데 있어요. 네 맞아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여기서 미사를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. 네 아직까지 예배를 그쵸? 드리는 곳.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철종이 묵었던데 너 강화도 강화 맞아? 둘레길을 걸었다. 철종이 유년기 때 살았던 집을 가졌어요. 네. 여기는 뭐 근데 정말 그냥 서촌 부촌? 네, 한옥 그냥. 네, 맞아 한옥 하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어디 갔느냐면 네. 강화도 콘텐츠 체험관 이런 게 있어요. 네? 나 그런 거 처음 봐. 이건 이제 강화군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어요? 근데 가기 전에 또 여기서 오묘한 걸 느낀 게 뭐냐면 고려궁지가 있죠? 조선시대 건물인데 성당이 있죠? 그렇지. 여기 가는 길인데 길이 또 70년대, 80년대 완전 그 느낌 길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가면 70, 80년대 조선, 고려 뭐 느낌을 다 느낄 수 있다. 그래서 더 약간 오묘한 거야. 이 작은데 이 다 있으니까 느낌이 묘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콘텐츠 체험관에 갔는데 네. 여기 가면 꿀팁이 뭐냐면 네. 우리 왜 VR 체험 하잖아요. 많이 하죠. 이거를 공짜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. 기계가 한 3대 정도 있어요. 네. 그럼 개인이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? 할 수 있고 한 2명 정도 오시면 금방 할 수 있고 VR 체험하는데 공짜입니다. 공짜. 좋다. 네. 그 안에 특이한 게 뭐 있냐면 거기는 고려 옷을 드러낼 수 있어요. 아 진짜? 네. 빌려줘요? 네.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각종 인싸 되고 싶으신 분들은 네. 오히려 고려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 좀 특이하겠다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. 네. 저 꽃게탕 그래도 많이 먹어봤거든요. 맛있는 데서 먹어. 서해안 진짜 맞아. 탑 원인 탑 원. 왜 원래 꽃게탕을 먹을 때 귀에 약간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 있어요. 그 내장 맛이. 네. 이게 아예 없어. 어? 엄청 깔끔하고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. 그게 가능한가? 고추장이랑 된장을 동시에 풀겠죠? 어. 근데 여기는 동시에 풀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 씁쓸한 맛이 없어 깔끔했어요. 이렇게 맛있는 꽃게탕 처음 먹은 거야. 그래서 먹어보는 사람들이 다 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? 다 이러는 거야. 근데 여기 또 포인트가 양념게장이 있어요. 양념게장이 있고 그거는 지금 아까 말한 건 탕. 네, 꽃게탕. 양념게장도 있는데 양념게장이 슴슴해요. 그래서 오히려 비린 맛은 없고요. 또 양념게장도 싸요. 2만 원인가 그래요. 근데 꽃게탕이 개비싸요. 9만 원이에요. 대짜가 9만 원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아 근데 원래 탕이 9만 원 잘 안 하는데.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.